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을 촉구한 지 올해로 500년입니다. 그런 루터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단이 한국에도 기독교 한국루터회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작지만 오직 믿음으로란 구호 아래 한국교회의 한 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곳에 500년 전 루터처럼 교회 개혁을 외친 열정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변화를 열망하며 31명의 청년들이 이달 중순 독일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 앞에 섰습니다. 500년 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부패한 중세교회의 반기를 든 한 성직자의 비장한 심정을 느끼고 싶어 시작한 여행의 종착지였습니다. 당시 루터의 나이 34살, 지금으로 치면 이들과 비슷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루터교 청년연합회 소속 20, 30대 청년들은 이번 여행에서 한국교회 개혁과제 10가지를 숙고해 발표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과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교육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성도들 개인개인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처럼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개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만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로 저는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커요. 헌금 강요 문화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중세시대 판매한 눈에 보이는 면죄부는 없지만 설교와 기도 속에 은연중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면죄부는 영혼을 더 잠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전 소리를 더 좋아하신다면서 동전을 내는 게 되게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독일 같은 거는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뜻으로 헌금을 내도록 작은 돈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헌금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독일 방문은 교단에서 기획해 각 교회 청년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20명을 예상했지만 31명이 지원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오직 독일만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품고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청년들이 들은 것은 개혁을 향해 여전히 뛰고 있는 루터의 뜨거운 심장소리였습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